예, 안녕하세요. 집술이 다된입니다. 제가 뭘 소개를 시켜드릴 거냐면, 이미 이제 앞서서 제가 이제 유선 드릴을 무선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면, 이 바로 무선 컨트롤러가 전원 차단 컨트롤러가 가능했기 때문에 유선 드릴을 무선으로 이제 할수 있었던 건데,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도 응용해서 많이 쓰시면 돼요. 뭐 전열 기구 제어도 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는데, 이제 요거 예시를 이제 앞서서 이제 전에는 이제 샷부트 유선 드릴로 샷부트 돌려드리는 걸 보여드렸고, 이번에 이제 또 하나 응용을 이제 한게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노래방 이제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 미러볼, 이 미러볼이 이제 그동안은 여기 바닥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미러볼이 제대로 이제 그 보여지는 모습들이 좀 그렇지 않아가지고, 이제 천장에다가 이제 콘센트로 연결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배선도 건들지 않고 기존에 이제 콘센트에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제 저거는 스위치가 없습니다.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미러볼이 없다 보니까 스위치를 사용할 때마다 눌러줘야 되는데, 만들어줘야죠. 아니면 콘센트를 빼든지 꼈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요거 바로 요 무선으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게 요거를 저렇게 장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수동으로도 보시면 수동으로도 껐다 켰다 할수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리모컨과 베어링을 하게 되면 무선으로도 여기서 작동을 할 수가 있어요. 끄고 켜고 끄고 켜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래 부를 부를 때마다 요거를 이렇게 껐다가 부를 때만 이렇게 켜서 사용할 수 있는 미러볼 제어로 이제 쓸수 있게끔 이제 한 거고요. 근데 요거는 응용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아까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유선 드릴을 무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리모컨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전류가 3000W까지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전열기구 같은 거 제어하실 때 쓰셔도 되고, 뭐 이런 전등 같은 경우에 올려놓고선 제어하셔도 되고, 그렇게 다방면을 응용해서 이거 쓰시면 될것 같아요. 무선으로 이렇게 제어 가능한 콘센트, 요걸 한번 보여드렸어요. 아주 그냥 다른 분들이 이제 유선 드릴을 무선으로 이제 쓰는 시스템은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복잡하게 그런 거뭐좀 박스 크고 그렇게 하시던데, 이게 가장 제가 찾아본 것 중에 가장 간단합니다. 예, 가장 간단해요. 꽂고 여기 그냥 사용할 전기 기구를 꽂아놓은 상태에서 리모컨으로만 제어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처음에 쓰실 때는 이 리모컨하고 본체랑 베어링이 안돼 있어요. 베어링이 안돼 있다 보니까 수동으로는 돼요. 수동은 되고,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제품을 받으시면 베어링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제 설명서에 베어링 나와 있어요. 우리 베어링 잡는 거 아시잖아요. 뭐 우리 뭐 뭐야 그 이제 뭐 핸드폰 뭐 이어폰 베어링 하듯이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모컨을 여러 개도 이거 하나 갖다가 여러 개로도 잡을 수가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천장에 있는 이 미러볼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음악을 틀게 되면 저기 미러볼이 정상 작동한다는 거. 예. 여러분들 혹시라도 요거 이제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알리에서 구입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그냥 가정집에서 뭐 전열기구라든가 뭐 전기 제품 이런 거 제어하실 때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데, 요것도 이제 다방면을 쓸수 있는 거다 리모컨 시스템입니다. 다. 경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보여드린 이 시스템, 이렇게 이제 응용해서 무선 이제 컨트롤, 전원 컨트롤을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이제 뭐 가전 제품 가지고 이제 응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거를 응용한 게 이제 유선 드릴을 무선처럼 이제 쓸수 있게 그래서 샷부트 응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셔서 사실 그냥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 뭐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간단하게 저거 하나면
바로 해결이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하시면 되고, 그런 의미에서 노래 하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